안녕하세요. 원미연입니다. 남녀의 성생활은 남녀가 함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숨기고 터부시하는 정서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숨기고 고민만 했을 남성들의 질환, 발기부전 치료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 해결해 볼까 하는데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환자 사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55세 남성입니다. 5년 전 배우자와 사별한 뒤 최근 재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관계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성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사정시간도 빠르고 만족감도 낮습니다. 약하게 발기가 되더라도 음경이 왼쪽으로 많이 휘어진 것을 알 수 있고요. 처음에는 재혼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약을 먹어봤는데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당뇨를 앓고 있는데 저도 수술이 가능할까요? 이번 사례자분은 사별 후에 재혼을 앞두고 네. 발기부전에 대한 고민을 시작되신 것 같은데 네. 어떤 환자였나요, 원장님? 그 이분은 이제 문제가 세 가지가 있으셨어요. 아. 그래서 사실 뭐 당뇨병 원래 있으셨고 네네, 당뇨. 그리고 이제 사별하시고 나서 신경을 안 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네. 그 사별로 인한 충격도 컸고 그러시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런 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음경에 통증이 오더라. 그러면서 발기가 될 때 자꾸 약간씩 될 때 약간 아프더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맞는 분을 만나서 이게 좀 어떻게 다시 이제 재혼을 이제 앞두고 계신데 한번 시도를 했는데 발기도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2차성 조루까지 생긴. 그래서 뭐 2차성 조루라는 거는 뭔가요? 저희가 이제 조루라는 것은 사정이 빠르다는 걸 뜻하는데 이건 뭐 1분을 해도 10분을 해도 본인이 그 사정이 빠른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조루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네. 질환이라고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뭐 ILT라 그래서 뭐 삽입 후 사정 시간이 1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현재는 조금 이제 옛날 개념이라고 저희가 생각해요. 결국 이런 치료들의 목적은 환자의 만족도이기 때문에 환자의 스트레스가 포커스가 돼야 된다고 저희 쪽에서 생각하고요. 그래서 2차성이라는 거는 1차성, 2차성이라는 거는 1차성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원래 사정 조절이 빠른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2차성이라는 거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정신적인 이런 건가요? 정신적이란 것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발기부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내가 점점 안 그랬는데 조루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실 범인은 발기부전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관계라는 거는 생식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기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기력 약한 거를 대내가 알면 사정이 빠르게끔 만듭니다. 그래야 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 세 가지 문제가 이제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기부전과 2차성 조루. 그리고 페이로니 병이라고 해서 이제 음경이 휘어지는 병인데요. 페이로니 병. 이름이 요상하죠. 네, 그래서 어렵네요. 네. 기옴 드 페이론이라고 그 프랑스 의사가 원래 있던 질환인데 자기가 집대성해서 자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로니 병이라고 하는데 페이로니 병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음경에 있는 인대가 딱딱하게 굳으면서 음경이 발기시 휜다고 보시면 돼요. 음경 내부에 물풍선처럼 이렇게 발기가 되는 걸 담당하는 해면체라는 조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실린더가 두 개가 있는데 네. 물풍선이 그 중에 물풍선 한 군데가 이제 뭐 찝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휘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통증도 유발할 수 있고 혹은 힘을 유발하는 그 부위 이후부터는 정맥성 발기부전에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이렇게 강직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페이로니 병 자체도 이제 발기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발기부전에 2차성 조루에 또 페이로니 병으로 이렇게 피는 그런 문제도 있었다. 환자분이 저한테 원장님 나 3아웃 아니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요. 세 가지를 3진아웃 땅을 가리냐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분은 어떻게
치료를 하신 거죠? 앞에 두 가지는 병인이 같아요. 우리가 이제 환자의 병을 볼 때 범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근원만 치료하면 나머지 부분이 좋아지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2차성 조루의 원인은 발기부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발기부전을 교정해주면 되는 거였고 이분이 이제 뭐 당뇨에다가 이런 게 여러 개 있어서 약이나 주사가 안 듣는 이제 뭐 상태였기 때문에 팽창형 임플란트가 좋은 음경 임플란트 그 중에서도 이제 팽창형 임플란트가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었고요. 네. 페이로니 병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약이야, 주사야, 뭐 수술이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발기부전과 페이로니 병이 동반된 경우에는 팽창 임플란트 치료가 골드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기부전도 페이로니도 그 치료의 목표가 환자의 만족도입니다. 네네. 결국 페이로니 병이라는 것은 발기가 되었을 때 음경의 크기를 회복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팔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거기다 다른 수술을 한들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로니 병이 있을 때 발기부전이 동반된다? 그러면은 팽창형 임플란트로 치료하는 것이 골드 스탠다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수술로 발기부전이랑 이 페이로니 병을 다 잡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분은 뭐 병이 되게 막 많아서 세 가지라서 복잡하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단순하게 팽창 임플란트로 수술하면 되는 거였고요. 물론 팽창 임플란트 수술만 한다고 교정이 되진 않습니다. 페이로니가. 페이로니 병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한데요. 그걸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팽창 임플란트 수술할 때 한 번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돌멩이 하나로 토끼 세 마리 잡으시는 그런 경우였죠. 일석삼조인가요? 네, 그랬죠. 네. 네, 아무래도 재혼이라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던 환자님만큼 이 수술 경과 또 환자분 반응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땠나요, 환자님? 재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뭐 예전에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 역시도 이제 지금 뭐 진료를 시작한 지 오랜 세월이 되진 않았지만 제가 한 3년, 4년 차 정도 되면서 보니까 이분들이 보통 50대, 60대 재혼을 하시는데 발기가 잘 안 되신다는 거는 굉장한 스트레스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분도 그 이분을 만나기 전에, 지금 만나시는 분 전에 한 두 분 정도 만나셨었대요. 근데 이제 잘 안 돼서 그 자신감이 더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여자분이 그것 때문에 나 꺼려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때문에 좀 그래 차라리 그냥 뭐 혼자 살자 혼자 살자 그렇게 이제 생각하셨다가 이제 여자분이 되게 이제 적극적이셨어요. 오히려 남자분께 새로 재혼하시는 분 나이 차이가 한 8살 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차도 좀 있고 사실 되게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더 신경이 좀 쓰이시다. 그렇죠. 젊고 자기 눈에는 젊고 매력적인 그쵸. 여성이 날 좋아해 주는데 내가 그게 안 되니 그리고 내가 자꾸 비교가 되더라. 사우나를 가든 어딜 가든 내가 막 자꾸 움츠러들고 그러면서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인데도 내가 이게 안 되니까 설마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나? 아무리 좋은 사람이랑 살아도 뭐 다투거나 뭐 서로 감정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게 자꾸 끼어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원인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구나. 그렇죠. 사실 그런 거 전혀 아닌데 자기가 그런 생각 드는 것도 너무 싫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수술 경과나 치료 경과는 좋으셨어요. 어쨌든 뭐 페이로니 병이 있었지만 이제 크기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당뇨병에다가 발기부전 오래됐고 페이로니 병이 오면 정말 크기가 많이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열심히 최대한 해드렸지만 완전 옛날만큼은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회복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환자분이 그걸 되게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사실 내가 혼자 살아야 될 줄 알았다.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제 병원은 안 가보시고 혼자 생각할 때는 이게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잘 안 되지, 휘었지, 막 빠르지. 내가 이렇게 해서 누구를 만족시킬 수도 없을 것 같고 만족시켰다는 내가 만족감을 얻을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수술 후에 이분은 3개월 때 내원하셨을 때가 되게 재밌었어요. 굉장히 잘 쓰시더라고요. 정말. 저희가 아무리 그래도 새 걸 몸에 집어넣은 거니까 뭐 통증도 있고 좀 쓰기에 불편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감을 익힐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군요. 예, 이게 펌프로 작동하는 원리라 거기 누르고 물 빼고 뭐 이러는 거를 좀 열심히 연습을 하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대체로는 뭐 할 때 하지 뭐 약간 이러세요. 근데 이분은 거의 막 저희 스태프들 막 의료진들만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걸 한번 마스터해 보려고 그런다고 그 농담하시면서 정말 덕분에 그 이제 사실 내가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3개월 짝 되니까
얘기해 준 대로 6개월 후, 6주 후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하시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사용할 수가 있었고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아. 그게 단순히 그래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남자가 자신 있는 걸 보고는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여자분도. 그러니까 기능적인 뿐만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신적인 부분이 그죠 밝아지니까요. 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 남자도 여자도 스스로에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내 배우자가. 그래서 좋으셨던 거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실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셨대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실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배우자의 사별, 아이의 죽음 이런 게 있으면은 당 조절이 안 됩니다. 그것만큼 정말 그건 약을 아무리 써도 당이 잘 안 잡혀요. 이분도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당 조절이 잘 되신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요즘은 당 조절 잘 되고 우울증 약 안 먹어도 되더라. 전체적인 건강이 좋아지신 거네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옛날 말에 별로 틀린 게 없는 게 우리가 어떻게 몸과 마음이 별개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분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몸은 물론 마음의 건강까지 찾으신 것 같은데요. 이 사별의 아픔을 이겨내고 또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신 만큼 앞으로 두 분 더욱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환자 사례의 경우처럼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가 재혼을 하게 됐을 때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혼자 소가리하지 마시고 전문병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제2의 행복한 인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